중국은 지난 2020년까지 시러두댐, 샹자와댐, 우둥더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2017년 8월 착공한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도 작년 2021년 7월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작년 2021년 7월 1일 기념일에 맞춰 가동됐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제2의 산샤댐으로 불리지만 규모와 설비 용량 등 모든 면에서 산샤댐을 앞서는 거대한 수력발전소입니다. 문제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현장 작업자부터 엔지니어, 품질 검사원 및 고위 관리자까지 관련 직업군 모두가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초스피드로 중국 최대 규모의 댐을 4년 만에 건설한 것입니다. 바이어탄 댐보다 높이가 더 낮고 제작 접근성이 좋은 산샤 댐도 완공에 8년이 걸렸는데 산샤 댐보다 구조가 더 복잡하고 깊은 협곡에 건설해야 하는 복잡한 아치형 구조의 바이어탄 댐을 4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무리하게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 7월 1일에 맞추어서 완공하려고 무리한 계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결국 완공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이 바이어댐에 벌써 균열이 생겨서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2020년도에 차례대로 완공된 시러두댐, 샹자바댐, 우둥더댐들도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전역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 샹자바댐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전동성 사업의 일환으로 서전동성은 서부대 개발, 서쪽의 이 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서부지역에서 이 생산된 전력을 동부지역으로 송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샹자바댐 건설 구상은 지난 1957년에 처음 나왔으며 양쯔강의 고질적인 홍수 예방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 생산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산샤댐에 대한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는데 올해는 산샤댐뿐만 아니라 중국 진사강의 4개의 대형댐들이 모두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러두댐과 샹자바댐, 우둥더댐과 바이어탄댐이 모두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사강의 이 4개의 대형댐들인 시러두댐, 샹자바댐, 우둥더댐,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이 2배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 쓰촨성에서 계속하여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인 시러두댐, 샹자바댐, 우둥더댐, 바이어탄댐이 바로 쓰촨성과 윈난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8년 5월 12일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삼국지 유적으로 유명한 쓰촨성에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으며 이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일어났던 지진들 중에 네 번째로 강력한 규모였고 한국의 66%에 달하는 면적이 폐허가 됐으며 천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8년에 이런 경험을 했던 중국이 왜 무리하게 2009년도에 계속하여 이 진사강에 4개의 댐들인 시러두, 샹자바, 우동도, 바이어탄 댐들을 바로 대지진이 발생했던 쓰촨성의 건설을 진행시켰냐는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이 쓰촨성 대지진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쓰촨성에 건설 중이던 진사강의 이 4개의 댐들에 대한 건설을 중단시켰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쓰촨성과 윈난성에서 강진들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음에도 결국 작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7월 1일에는 바이어탄댐까지 완공하였습니다. 저수량 400억 톤인 산샤댐은 건설 이후 수없이 많은 지진과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으며 작년에는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진사강의 4개의 대형댐들 역시도 강한 수압으로 암석층을 깨뜨려 지표층에 물이 스며들며 이 지표층 틈새로 흘러들어간 물은 지각 단층 활동을 일으켜 지층 균열이나 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산샤댐과 더불어서 중국의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99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9년의 시간이 걸려 2003년에 완공된 산샤댐 완공 이후에 지금도 계속하여 지반이 붕괴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수리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발표했던 양쯔강 보호 및 발전 보고서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현재의 과학기술로 대형댐으로 인한 지층 구조의 변화가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구조물인 댐과 댐 내부에 담긴 물의 무게로 인해 이 지반은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되어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68년 미국 최대 규모의 캘리포니아 오로빌 댐이 건설된 뒤 주변 지역은 10여 년에 걸쳐 10차례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었으며 1960년대부터 6개의 대형 댐 건설이 이 규모 6.0 이상의 강진을 일으켰습니다. 이 중국의 쓰촨성은 오래전부터 지층구조의 변화가 지속되어 수세기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쓰촨의 지형은 구조 자체가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대형 댐이 담을 막대한 이 수압을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올 여름에 지난해와 같이 많은 비가 내려 중국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 수위 상승에 따라 댐 변형이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국 역시 이 산샤댐 등의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격 탐지 인공위성을 활용해 산샤댐 등 중국 내 지질 재해 취약 지점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 산샤댐 구역을 비롯해 쓰촨성 지진 발생 구역에 대한 조사를 했었으며 중국 정부는 발표하기를 중국 정부 역시 관측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